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을 바람이 만나서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 개인적인 명령들을 하죠. 베드로에 대해서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의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전의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완전한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그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뭐예요?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도 너무나도 많은 자리에 고난에 대한 주제가 등장하고 그 고난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주제가 너무나도 많은 부분 고난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영광스럽게 주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모욕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삶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못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내가 연약할 때도 분명히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 그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큰 사랑을 믿으며 붙들며 살아가는 나의 존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에, 내가 사랑할 수 있음에, 이 사랑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혹여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인정하고 진실로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끄러운 순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순간임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고난에 대한 의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를 잘 되게 해야지. 왜 고난이 생기냐? 하지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지난 시간 동안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난 일들 속에서 돌아보면 돌아봤을 때의 바닷길이 지나간 바닷길을 보실 수 있거든요. 이 지나간 바닷길이 내 눈앞에 보여지듯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내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한 얻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고난을 통해서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틀린 문제도 아 내가 이것을 틀렸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걸 실수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틀린 문제를 체크하고 아 내가 이랬었지,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그 고난이 배움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여러 문제를 많이 틀려보셨죠? 오답노트를 체크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틀린 문제를 다시 돌아보는 것, 배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내 삶의 잘못된 부분, 아픈 부분들을 왜 이 순간을 맞이했지? 내 잘못의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나의 고난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배움이 더 많더라고요. 그럼을 통해서 나는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삶에 비출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은 고난과 깨달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묵상을 녹화하면서도요, 이야기를 하는 도중 저는 또 틀리기도 합니다. 틀린 순간을 점검하고 또 다시 재녹화를 시도합니다. 바르게 다시 촬영하여 잘못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치 그러한 것처럼 우리 삶의 어려운 부분들, 이 고난들이 오히려 나에게 배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고난은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장했을 때 고난당한 이들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고 헤아려 줄 수 있다는 것, 나의 고난이 이것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음이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너무나도 큰 가치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 이러한 우리들의 고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찾아올 고난, 그것을 통해 성장할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열심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들 속에서 그 안에서 배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사오니 오늘도 찾아오는 고난을 주님을 아는 지혜로 삼게 해주시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고 오늘도 용기 내어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